2라운드. 내가 선택한 재료는 삼겹살이다. 이번에 76개의 스푼은 우리가 받으면 돼. 문제 없어. 우리 메뉴는 소금만으로 돼지의 단맛을 무한대로 끌어내는 소금산 삼겹살구이다. 우리 메뉴는 소동파가 즐겨 먹었다던 삼겹살 피라미드 동파육입니다. 역시 대결 시간은 1시간입니다. 파이어 스타트. 매끈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돼지 껍데기에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잔털만 말끔히 면조시키는 비법이다. 껍질과 잔털을 동시에 태워 매끈하고 말랑한 속살만 남기는 건 이 방법이 더 확실합니다. 세우야, 속살 보일 때까지 물로 씻어줘. 예, 쌤. 갈파자님, 가로수로 10cm, 사과껍질 벗기듯이 두께 3mm로 돌려깎기 가능하죠? 만짜 둘러깎기 말합니까? 일이 없습니다. 나쁜이니! 소금 샤워했는데 와인 샤워 생략하는 게 어떨까 했어. 과정을 생략하면 맛이 달라진다. 아이씨, 와인 샤워 두세 번째 과정을 생략한다. 많이 내주 들어가! 오케이. 세유야, 정사각형 큐브로 만들어. 정확히 정사각형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예스. 빨리. 그렇지. 소금 어딨냐? 소금. 아이씨! 소금! 이거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뭘 한다고 설치. 빨리 해, 시간 없어. 잡지. 세우야, 청경채 대처. 예스. 줄기는 숨 죽지 않고 머리통은 살아있게.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스부. 시간 없다. 빨리 접수하자. 가위바위보. 아이씨. 원형 조식 바꿔. 예스. 빨리. 안쪽으로 펴. 예스. 20분 남았습니다. 오, 예스. 불러.